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정부 거리두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고 오늘부터 감염법 예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자연 사무총장 김영길입니다. 지난 3월 5일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위험 치약시설에 대한 관리 부족이라면서 정부는 종교시설을 신천지를 포함해서 34%로 집단감염 1순위로 포함하여 발표했습니다. 신천지는 잘 알다시피 이단성이 있다면서 폐쇄성과 밀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교시설에 포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한 번도 신천지를 별도로 분류하다가 이번에 같이 포함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시설은 반드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고위험 치약시설 제1순위로 올렸다는 것은 벌써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시설을 이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그룹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여기 자동적으로 포함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그룹에 있는 그 시설들은 불특정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알다시피 한정된 성도들에 한해서 특정인만 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섞어서 했다는 자체가 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 출입할 수 있는 3그룹은 필수 시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 시설은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거는 바로 종교시설을 차별화할 수 있고 밑에 자기 정부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차등적으로 하겠다. 시설을 차별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정확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교회를 고위험도 치약시설로 분류하면서 전 단계의 교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종교시설은 이게 교회를 상대로 용어까지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단계에서 아예 코로나 당국에서 성가대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큰소리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2단계에서부터 소 모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4단계 되면 대면 예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확실한 사실인데도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감시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동원까지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교회에 대하여 차별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 20조와 37조 위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1일 날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고 하면서 예배의 형식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소모임 제한도 단계별로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성가대 운영을 못한다든지 전면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교회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사역, 노숙자라든지 홀로된 노인이라든지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체를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시설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왜 신천지 같은 집단을 종교시설로 포함시켜서 교회를 같이 탄압하고 억압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불가침 권리로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되었다는 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시작도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감염법 예방법입니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어제 감염법 예방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작년에 감염법 예방법이 네 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짜뉴스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부산 세계로 교회가 직접 폐쇄당하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꼈던 법이 바로 이 감염법 예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교회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권의 확대 및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79조 3항을 신설하면서
지금까지는 교회 폐쇄하고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 기초단체장이었으나 이제는 강력 17개 강력단체장까지 확대시켰고 처벌을 신설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72조 2조를 신설하면서 청구권자는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기초 및 강제단체장들이 격리비라든지 진단검사비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하겠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중처벌까지 만들었습니다. 81조 1을 신설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든지 격리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플러스 이걸 2분의 1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안 받아야겠죠. 네 번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공무원들의 면책 사유를 신설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신 의약품 성구매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업무 수행의 공무원들은 면책한다는 이런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요새 지금 애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면책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코로나를 비해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면서 국민에게는 구상권을 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감염법 예방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정부 발표 안 하고 맞물려 돌아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사항이 발생할 것인지 국민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될 것인지 실제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감염법 예방법 이거 문제이고요. 자, 이거 이번에 지난게 또 문제고요. 자, 이번에 알다시피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한교청 자료에 의하면 실제 대비 개발로 가장되게 인식하는 것이 교인은 27%, 비교인은 48%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21%까지 추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와 잘못된 발표,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지금 가장 보호받아야 될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침해받고 있고 교회가 그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대 개편안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유권인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감염법 외환권과 더불어 심각한 국민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교회 탄압이 예상됩니다.